27페이지 할 차례 맞아? 27. 6번 문제. 자, 그러면 6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자. 밧줄 치는 문법 문제니까는 밧줄 친 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응? every, 모든. established의 단어가 뭐지? 세워지거나 만들어진 theory, 이론입니다. has been 동사 이렇게 두 줄 쳐봐. 근데 A번의 has been 동사는 여기에는 동사에서 묻는 다섯 개 중에서 의미는 뭐 있었던 건 없지. 시제는 조금 생각할 볼 필요는 있지. 무슨 시에 쓴 거야? 현재 완료 시에 쓴 거니까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그치? 일정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사의 태는 무슨 태를 쓴 거야? 그 뒤에 established PP가 있으니까 수동태 쓴 거 아니야? 수는 단수로 받았지, 여러분들, 그치? 그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긴 하다, 그치? 우선 현재 완료 시제 포인트 두고 한번 해석해봐. 모든 세워지고 만들어진 이론들은 만들어져 왔다. 과거에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다. 괜찮지? 수동태 쓴 건 어때? 앞에 theory의 명사 이론이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져 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has been established에서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 쓴 거 괜찮지 않나? 단수 받은 거 어때? 앞에 every가 보이지 않나? every나 이치 부정대명사 있으면 몇십 개, 몇만 개가 들어오던 어떤 형태든 무조건 무슨 수로 받아라 해? 단수. has been established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장은 수로 통해서 having proved adequate은 적합하고 적당하니지. 비번의 경우는 현재 분사야? 동명사야? 뭐 얘는 고민할 게 없는데? 수로전치사의 권리는 동명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 현재 분사의 역할은 주어지지 않잖아. 현재 분사라면 뭐 명사조로 의미를 붙인다든가, 그제? 분사구문이라든가. 근데 뭐 뒤에 붙을 명사도 없고 adequate의 형용사는 적합한 적당한의 형용사잖아. 현재 분사가 형용사 수식할 수는 없잖니, 그제? 그러니까 이건 천상 수로전치사의 권리는 동명사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 그제? 맞나? 근데 비번의 경우는 동명사로 보면서 뭘 볼까? 그치? 이런 얘기 좀 보자. 지금 수로전치사 이렇게 걸려서 having proved라는 이게 이제 동명사로 이렇게 규명이 됐잖아. 근데 having proved 동명사는 동명사에는 원래 뭐뭐 보게 돼 있지 또? 동사 성격이 살아있어서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도 보고 또 시제라는 것도 보고 태라는 것도 보잖아, 그치? 근데 지금 having proved는 그 중에서 어디다 포인트를 둔 거야? 시제 쪽으로 포인트 둔 거 아니야? 동명사든 현재 분사든 부정사든 준동사는 동사 성격 때문에 시제를 다 갖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형을 가지고 만든 준동사가 단순이지.
여기 투부정사 붙이면 단순 부정사, ing 붙이면 단순 동명사, 그제? have pp 가지고 만든 준동사가 뭐야? 완료지, 완료. 이렇게 부정사를 쓰면 완료 부정사, having pp를 쓰면 완료 동명사, 그제? 그러면 단순하고 완료의 차이점이 뭐죠? 요거는 시제가 주절하고 같다. 요거는 주절보다 하나 앞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근데 having proved는 완료 동명사 썼잖아. 그 시제를 좀 보자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면 요 having proved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서야 되는 거야. 뭐? 자, 불러 봐 봐. 적합함을 입증되는 걸 적합함으로 입증되는 것을 통해서 응? 뭐하기에 적합한 거야? To explain, 설명하기에 considerable mass of data, 콤마 끊고 엄청난 양의 자료를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입증되고 증명되는 걸 통해서 만들어주고 세워져 왔습니다. 어때? 만들고 세우기 전에 먼저 증명돼야지. 아니 여기 봐봐. 우리가 모든 theory 이론이 어떤 이제 정착되거나 하나로서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니? 얘가 적합한가? 이게 먼저 입증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지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입증하는 것은 정착되는 것보다 앞서서 돼야 되지 않을까? 그죠? 정착하고 입증할 건 아니잖아. 완료 동명사 쓴 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괜찮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자. 어떤 자료들이니 observe the fact, 관찰되어진 사실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10번은 전치사 쪽에 줄 쳤는데 글쎄? 전치사의 크기만 엮이는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지 않나? 이 전치사는? 전치사는 될 수 있으면 복잡한 생각하지만 아주 특별하게 엮이지 않는다면 전치사는 큰 의미 안 둬도 돼. 사실은 전치사 갖고 시비 붙는 문제 거의 없잖아 요즘은. 그치?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닌 다음에 and 그리고 그것은 cannot be thrust or discredit, 버려질 수 없었고 불신될 수 없습니다. 어떤 새로운 hypothesis는 가설이나 가정이지. 그 단어 워낙 많이 해서 그제 새로운 어떤 가설을 위해서도 disown이나 discredit 될 수는 없다. 그것은 그지 어떤 그지 if 동그라미 쳐서 만약에 then you hypothesis can account for. 자, can account for 동사 둘을 쳐서 그 새로운 이론이 가설이 설명할 수 있다면 똑같은 사실을 as well 또는 심지어 better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가설을 위해서 그것이 디스론이나 디스크레디트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됐나? D가 틀렸어. 야 근데 이게 자 잠깐 여기 좀 봐봐. 저 스미 6번 문제를 주면서 사실 이제 고민을 좀 했어. 뭐냐면 과연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많이 고민을 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줬던 이유는 그걸 좀 일깨워주고 싶었던 것 같아. 뭐냐면 우리가 문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이제 판단에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항상 뭐는 수반이 되면서 돼야 돼. 해석은 수반이 돼야 돼. 응? 그러니까 아무리 문법적으로 타당하더라도 해석이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문법이.
말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준 의도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좀 상기시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 응? 그래서 지금 if 쪽에서 그 밑에 해설쓰미 뭐라 그랬어? 원내수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쓰미 정리를 해놨잖아. 그치? 아니 이때 우선 뒤에 대신 저거야 지시 형용사로 대시야. 접속사 기능이 되다 아니야 얘들아 지시 형용사지. 그러한 새로운 가설 이렇게 이렇게 된 거지. That new hypothesis 이렇게 이렇게 붙은 거야. if 접속사하고 that 접속사 두 개라서 if 이거 아니야 이거는. 근데 그렇게 걸릴 수가 있었지, 그제? 전혀 해석보다도 if 대신 두 개 있네 접속사가, 그제? 그렇게 답을 찾을 수는 있었지만 그런 논점은 아니었던 거야. 근데 여기가 unless, if, not으로 의미를 고쳐야 된다는 거야. 왜? 뒤에 해석해봐. 그런 새로운 가설이 똑같은 사실을 잘 또 심지어 더 좋게 설명할 수 있다. 라면 새로운 가설에 의해서 discredited 그것은 될 수는 없다. 아 이거는 안 되지. 새로운 이론이 이걸 설명을 못하니까 어떡하니.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 있지. 그래서 unless로 if not의 의미로 바꿨기라는 거야. 다 못 찾아냈지. 생각은 못하겠지 이거는. 그치? 자 여기 좀 봐봐. 자 이 문제는 답을 못 찾아도 좋아. 저 이거는 인정하는데 하나 교훈은 뭐야. 항상 이렇게 문법적인 문제를 하면서도 해석을 좀 이렇게 병행하는 습관을 좀 들여줘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좀 점수 차이를 버릴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꼭 명심해서 행은 unless로 바꾸는 걸 못했더라도 그런 교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자 뒷장 넘기자. 자 7번 문제로 가자. 자 다음 중에서 맞는 것 찾아라. 1, 2, 3, 4는 정의 집어낼 수 있었어요. 이때 1번은 뭐야? 네가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때. 요거는 두 가지를 집어봤어야 되지 않았을까? 처음에 뭐 워낙 뭐 우리가 널리 많이 쓰는 표현이 있잖아. 뭐 cannot to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은 조동사 can의 관용적인 표현에서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었어? 어떻게 쓰기로 했지? 자 기억해보자. 머리 들어봐.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cannot 2의 표현도 가능하지만 요 cannot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돼? be impossible이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2의 자리는 뭐가 들어와도 돼? enough 또 to excess 또 to over 뭐 이런 표현이 들어와도 되지 않나? 이거 기억나지? 응. 1번 답은 또 뭘 또 봤어야 돼? When it comes to 뭐뭐 하게 될 때. 그 to는 전치사 to로 설명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되고 ing가 붙어야 되잖아. driving. 그래서 1번 문제는 그 두 개가 이렇게 보였어야지 돼. 그 두 개를 보고 고칠 수 있었어야 돼. 2번은 a puncture 컴마 컴마니까 우선 가로로 이렇게 묶어주면서 그치 뒤에 is 동사 이렇게 두 줄 한번 쳐주고 근데 워낙 관계대명사 대세용법에서 우리가 뭐 워낙 많이 강조하는 거라 그치? 자 대세 관계대명사는 뭐 못 써? 앞에 전치사 못 쓰고 앞에 컴마 못 쓰잖아. 계속적인 용법 안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특히 컴마 앞에 못 쓰는 건 what도 마찬가지야. 대다고 what 두 개가 앞에 전부 다 컴마 못 쓰잖아.
그래서 대사관계 대명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를 하나 더 보자면 뭘 하나 더 봤으면 좋을까? commonly 이거 부사 쓴 거. 그 비동사 PP나 have PP나 BING 사이는 품사 부사로 들어가라 했잖아. commonly 그치? 그것도 안 놓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3은 if 동그라미 쳐봐. if 절 어디까지 끊어봐. 아, if 절이 끊어지는 건 두 번째 동사 앞이니까 is 앞에서 끊어주면 되지 않나? 첫 번째 동사가 can work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자 잠깐 여기 좀 보자. 저기 우리가 접속사 중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뭐가 있지? 명사절을 대다고 if나 whether 맞지? 그러니까 문장에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면 이렇게 세 가지 꼽잖아. 명사절이라는 건 문장에서 무슨 역할이야?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이런 역할이 명사절이지 뭐. 그치? 맞지? 근데 대선 특히 어떤 때 쓴다고 그래? 확정적인 의미 딱 정해진 거. if나 whether는 미정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럴 때 if whether 쓴다 그러잖아. 여기 봐봐. 요거 뭐 쓰이지 맞아? 너트의 동사가 의심하다 아니야? 됐어이지 맞아, 이프서이지 맞아. 어느 게 맞아? 응? 일단 대시든 이프든 요 절이 문장에서 무슨 절이니? I don't 동사 목적으로 빠지는 명사절 아니야? 나 의심한다 이거를 이게 목적으로 빠지는 명사절이잖아. 근데 내가 의심한다라는 건 확정이야 미정이야? 미정이지. 정해진 건 뭐 의심해? 그치? 그러니까 여기 뭘 쓰는 게 맞아? if 이렇게 쓰는 게 맞지.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 나머지는 그런데 요 if 접속사가 이제 두 가지가 주의점인데 첫째 if or not 써 못 써? 못 써. 에이 저번에 하면서 했잖아. 왜 또 or not은 돼도 if or not은 안 된다 그랬잖아. 또 if 절이 무슨 절은 안 돼? 주어 절은 안 돼. 그러니까 if 절이 주어 역할하는 건 안 돼. 명사절 중에서 if절은 주어절 역할을 안 해. 지금 if절이 무슨 역할이야? is 동사 주어 역할이잖아. if 동그라미 쳐서 can work까지 묶어버리면 그 is 동사 주어 역할이 되지 않아? if절은 이렇게 주어절 역할을 안 해 얘들아. whether로 고쳐 whether. whether는 주어절 역할 해. whether or not도 좋고. 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것도 많이 확인하는 표현이지 그치? 요것도 좀 기억 좀 하자. 그러면 이제 4번은 뭐 본 거야? 4번의 경우는 우선 allowing의 경우가 요게 현재 분사와 동명사야. 동명사지? children 쪽으로 붙는 거 아니잖아. 세모처 어디까지 묶어? 프로바이저 동사 앞까지 가서 묶어. 그리고 프로바이드 동사 두 줄 이렇게 한번 쳐봐. 그러면 일단 그 프로바이저의 동사 주어 역할이 allowing의 동명사로서 family meals까지 이렇게 묶어서 그지 주어 역할로 잡고 프로바이저 동사가 이제 본문의 동사로 잡아놓고 그지?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정의된 상태에서 우선 문법적으로 보이는 게 세 가지가 이거는 보이는데
처음에 뭐 보이지? 올라오 동사 특징이 우선 하나 보이지? 맞지? 머리 들어봐. 자, 우선 올라오 동사 특징을 좀 얘기 좀 해보자. 에이, 올라오 동사는 워낙 많이 해서 자 동사 네 개 불러. 올라오 어드미트 어드바이스 또 퍼미트 이 네 동사는 너무 많이 해서 바로 뒤를 물으면 뭐가 와? ing 목적어 뒤를 물으면 뭐가 와? 투부정사 맞죠? 수동이 됐을 때도 뭐가 와? 뒤에? 비 올라우더 뭐 이런 식으로 수동이 됐을 때 뒤에 뭐 붙여? 투부정사 이게 수동이 된 거잖아. 일단 allow 동사 children 목적어 다음에 to help 부정사 온 거 좋은 거 아니야? 우선 그거는 하나 체크가 됐었어 이제. 자, 두 번째 또 체크할 게 뭐죠? 그 help 다음에 prepare 이 동사 아니지? 이건 뭐죠? 그처럼 봐봐. help 동사 특징이 또 보이지 않았어? 헬프 동사 뒤에 바로 뒤에 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원형부정사 목적어 다음에도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그치? 이렇게 되는 동사잖아. 그다음 이 문장 이것도 진짜 많이 확인하는 거 아니야? 이 문장 맞아 틀려? He helps solve the problem. 스미 이렇게 문장 썼어. 이 문장 맞아 틀려? 아니야 이건 맞는 문장이. 동사 이거 두 개 아니지. 헬프 동사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뒤에 솔브는 지금 앞에 뭐가 생략된 거야 여기. 투. 그치? 요 모습이잖아 요거. 왜 그잖아. 들여다봐봐. 헬프 다음에 프리페어 앞에는 투가 생략된 거지. 투 프리페어. 이거 진짜 많이 묻는 건데, 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좀 보자. 헬프 동사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동사 이게 두 개 온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뒤에 앞에 투 동사 투가 생략돼 있는 거지. 됐어?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본 거 같아? 수 단복수. 지금 provides의 동사 주어는 allowing의 동명사가 주어잖아. 이렇게 동명사가 부정사나 절이 주어면 단수로 받게 돼 있잖아. 그거 좀 하나로 묶여 있잖아. allowing에서 어디까지 하나로 묶여 있어? builds까지 하나로 묶여 있잖아. 그러니까 provide 동사 단수 받은 거 좋지. 그치? 됐나? 그래서 지금 그 4번의 경우는 그 세 개가 다 체크가 됐는데 세 개에서 다 문제가 없었던 거지. 그치? 그 4번 답이 그래서 된 거야. 됐어? 다른 거 쓸데없는 건 얘기할 거 없어.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범주 내에서만 얘기를 해. 응? 막 이상한 문법 끌어다 붙이지 말고. 응? 자, 8번 문제 봐. 다음에 우리말을 영어로 바꾼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을 찾아라.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줍니다. 1번은 뭐 보는 것 같아? 석유는 단연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입품이다. 이건 최상급의 기본 틀을 본 거 아니니? 자, 숨하고 다시 한번 기억 좀 해. 머리 들어봐. 최상급의 기본형은 어떻게 생기지? 최상급의 기본형이다 해서 더 최상급 뒤에 뭐 of all the 복수명사 또 in 장소 또 that, 주어, have, ever, pp.
대세에서 have까지 생략하고 FPP만 쓸 수도 있고. 그치. 최상급에 딱 기본 틀의 움직임이잖아. 제대로 떨어져 있지 않나? The most important port에서 더 최상급 in 장소. 이렇게 딱 떨어져 있는 최상 기본 틀이잖아. 2번 답이 보자. 그러니까 또다시 출근에 늦은 것을 그의 사장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He, being. 역시 이 being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먼저 규명을 하고 풀었어야 되는 거야. 동명사지? 무슨 역할이야? 그렇지 뭐. made 동사 주어 역할이지 뭐. 얘들아, 그 being이 현재 분사 역할은 아니잖아. 세모쳐서 어디까지 역시 묶어? again까지 묶어서 made 동사 두줄 치고 이렇게 주어로 잡아줘야 되지 않나? 동명사 아니야? 그러면 그 앞에 he는 뭐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였던 거 아니야? 우리가 한번 기억해볼까? 머리 들어봐.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준동사 편에서 어느 준동사든 준동사는 무슨 성격이 남아있어? 동사 성격 남아있잖아. 그래서 어느 준동사든 앞에다 뭐 데리고 와? 의미상의 주어. 그제? 주절의 주어하고 같으면 생략, 다르면 앞에 써주고, 그치? 만약에 부정사였다면 어떻게 했어? 에이트라. 또 부정사였다면 어떻게 했어? 포 플러스 목적격. 사람 성격이 있으면 어부 목적격. 동명사라면 소유격. 분사면 주격. 그치? 아이, 그자, 너.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썼는데 부정사였다면 포 플러스 목적격, 사람 성격이 있으면 어부 목적격, 동명사는 소유격, 분사는 주격. 그치? 여기는 동명사잖아. 그 앞에 무슨 격으로? 소유격. 히가 아니라 뭐로? 히즈. 히즈를 이렇게 들어가야지. 히즈. 그러니까 결국은 비잉이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그 구분이 먼저 됐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2번 답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왔어, 이때. 3번은 뭐본 거야? 미스 마틴은 아직도 그 편지를 타이핑하지 않았습니다. Miss Martin has not yet typed the letter. 자, 뭐본 거야? 여기 봐봐. 디 참말로. 부사편에서. 머리 틀어? 부사편에서 아직의 의미를 갖는 대표적인 부사가 뭐야? Still yet. 두 개잖아. 두 개의 부사가 전부 다 아직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묻자. 얘 둘은 공통점이 뭐지? 이 위치의 공통점이? 스트리든 여트든 얘네들의 두 개의 공통점이 뭐야? 위치가. 빈도부사 위치를 따라가잖아. 빈도부사 위치라는 게 어떤 위치지? 일반 동사는 어디? 앞에. 비조동사는 뒤. 조동사가 두 개면 사이. 맞지? 어이, 빈도부사의 위치에다 따라가잖아. 근데 요 중에 스틸이 좀 튀는 게 있었지. 뭐가 있었지, 스틸이? 스틸은 빈도부사 위치를 따라가지만 부정의 조동사, 조동사의 나시 붙어 있는 부정의 조동사의 스틸의 위치는 어디야? 앞에.
그치? 아, 여트나 얘네는 상관없어. 긍정이든 부정이든 조동사 무조건 뒤야. 근데 스틸만은 부정의 조동사일 때 앞으로 빠져나오잖아. 그치? 여기 봐봐. 아, I can believe. 자, 여기다 위치시켜봐. 자, 스틸 어디로 가야 돼? 어, 여기는 뭐 긍정문이니까, can이 조동사니까 I can still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yet도 가봐. I can yet believe 이렇게 가야겠지? 자, 부정문 만들자. can not. 자, still 위치 가봐. I still cannot 이렇게 되잖아. yet는 I cannot yet. 얘는 그냥 빈도부서 따라가야 되잖아. 다시 한번 들여다봐. 그래. 여트니까 has not의 조동사 뒤로 그냥 붙어 있잖아.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치? 그게 만약에 still이 왔다면 still 위치가 어디로 갔어야 되는 거야? has not 앞으로 가 있었어야 되는 거지. still has not 이렇게 됐어야 되잖아. 그거 봤어야 되는데? 부사편에서 빈도부사 위치할 때 키포인트 박스에 있잖아. 딱 2, 3로, 그치? 선생님이 딱 잡아놨잖아. 모르겠는 사람은 써놨다 오늘 가서 바로 확인해. 응? 자, 3번, 4번은 뭐 보는 거야? 어, 나는 한 발을 나머지 한 발 앞에 위치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one foot the other. 이거 본거 아니야? one foot the other. 이거 본거 아니야? 자, 숨하고 또 기억해봐. 자, 머리틀어. 대명사 편에서 일정한 대상을 분류할 때 대상이 두 개일 때 하나 뭐 원, 나머지 하나 뭐 디아르던. 대상이 세개 이상이야? 세개 이상 중에서 하나는 뭐 원, 나머지는 뭐 디아더스. 하나는 one, 다른 하나는 another, 세 번째 also, 마지막 것만 정관사 붙여서 the fifth 아니면 the other, 그치? 자, 불특정한 다수를 가지고 일부는 뭐 some, 다른 일부는 others, 그치? 또 다른 일부는 others, 그치? 근데 불특정한 다수를 가지고 일부는 some, 나머지는 뭐 the others, 그치? 이렇게 그림 기억나? 발은 몇 개야? 두 개, 그치? one foot the other. 됐나?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2번 쪽으로 이렇게 답을 봤어야 돼. 그거는 보였어야 되는데? 그치? 자, 9번 문제 가자. 다음 중에서 대화가 어색하게 연결된 걸 찾아라. A가 뭐라고 그런 거야? Could you do me a favor? Will you do me a favor? 뭐라 그랬어? 부탁 하나 있습니다라 그러지 않았어? 근데 부탁 하나 있습니다 해서 that depends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게 많이 쓰는 표현이라 그랬지. that depends, it depends, 그치?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that depends든 it depends든 의미가 뭐야? 그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랬잖아. 그 표현은 중요하다 그랬잖아, 여러분들. 여기 봐봐. 대자리에 it를 써도 돼. 아니면 뭐 됐어도 되고, 그치?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 그랬잖아. That depends, it depends.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부탁 하나 있습니다의 답변으로 That depends 하면 일단 들어보고요. 이런 의미라 그랬잖아, 그치? 근데 뒤에 뭐 붙였어? I'd be, 그치? delighted 하면 나 기꺼이 기뻐서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럼 앞뒤 말이 안 맞지.
만약 뒤에 I to be delighted 하려면 앞에 뭐라 그랬어야 돼? 어? 무슨 부탁이든 다 해봐. 그치? 뭐 다 들어줄게.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With the great pleasure, 그치? 대단한 즐거움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지 않아? 그치? 기꺼이 하겠습니다. By all means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됐어요 이제. 근데 depends라는 표현을 쓰면 일단 들어보고는 부정적인데 뭐 부탁 하나 있습니다 해서 depends, that depends는 부정적인 거예요. 들어? 그거 안 들어주겠다는 의미가 강한 거예요. 이번은 would you mind, do you mind 앞에서도 했었잖아. 요 mind가 dislike, 싫어하다 의미라고 했지. 그래서 답변할 때 승낙을 나타낼 때 꼭 낫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그 나대도는 승낙이야. A가 뭐라고 물은 거예요? 이 질문서를 좀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퀘션 내용과 질문서 질의서잖아. 필아웃은 작성하다 의미 아니야? 아, 나대돌. 기꺼이 해드릴게요. 이거 승낙이야. Get it to me. 나에게 가져오세요. Get it to me. 그치? 3번은 어때? Do you know? 프로시오너 분명히 아니? 걔들이 7시에 여기 있을 거라는 걸 분명히 아니? Have no idea는 모르겠다라는 얘기지. 모르겠네. 그치? Have no idea. 4는? Did you like the play? 너 그 연극이 좋지 않았니? 너 dialogue is awful. Yes, no 용법 물은 거 아닌가 지금? Yes, no 용법. 머리 들어. 자, 오랜만에 yes, no 용법 좀 얘기 좀 해. 자, 머리 들어. 선생님 매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생활용어가 나왔을 때 이런 스타일이 참 걱정이 돼. 이게 대화 형태는 크게 문제될 거 없어. 근데 이렇게 단답으로 탁탁 끊는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게 아주 애를 먹어. 그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자 여기 좀 보자. 스마우 예스노 용법 좀 오래간만에 기억 좀 하자. 예스 언제 쓴다 그랬어? 너 언제 쓰고? 예스는 뒤에 문장이 어떨 때? 아니야 긍정문이 아니라 그랬죠 너. 앞사람이 이야기를 했어? 근데 예스 노 결정할 때 앞사람의 뭐가 필요 없어? 응. 앞사람의 긍정 부정 필요 없어. 앞사람이 긍정으로 말하든 부정으로 말하든 상관없어. 지워버리고 나머지 말에 찬성이면 뭐야? 예스. 반대면 뭐야? 노. 그죠? 예스 노 결정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죠 너. 앞에 거 지워버려. 이거 예스야 노야? 너 시간 많이 없지? 자, 스미 이렇게 물어볼게. 너 시간 많이 없지? 자, yes, no. 자, yes, no. Not a little. 응? 너 시간 많이 없지? Yes, not a little. No, not a little. 우선 앞에 뭐 필요 없어? 너연초도 이제 다 필요 없어. 이건 지워버려. 그럼 나머지 뭐야? 시간 만내잖아. 그러면 나로리로는 많아야 적어야? 야, 나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응? 정말로? 많아야 적어야? 많다지. 적지 않다니까 많은 거 아니오. 많니? 많아. 찬성 반대. 찬성. 그러니까 뭐야? Yes.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죠? 우리 생활영화 때 여기가 예수님 뭐 잘 가르쳐 주지 않았냐? 우선 A에 뭐 필요 없어? 앞에 didn't 지워버려. 그러면 나머지 말이 뭐야?
너 연극 좋아한다 이게 돼 있잖아, 그치? 근데 밑에가 너 다이얼로그 워즈 오프는 좋다야 나쁘다야, 나쁘다지, 그치? 대화가 진짜 끔찍하다 오프, 그치? 그러면 찬성이야 반대야? 반대. Yes, no, no. 맞죠, no. No, the dialogue was awful. 그치? 이렇게 됐어야 되지. 어이, 정말로. 어이, 봐봐. 문제에서 yes, no를 결정해야 될 상황은 그 앞사람의 yes, no 필요 없고 긍정, 부정 필요 없고 나머지 말만 탁 되게 집어서 보면 어이, 되게 쉽잖아. 그치? 필요 없고 많니? 많다. 예스. 그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뭐. 됐어? 오케이. 몇 번 더 해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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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 틀렸지 뭐. 근데 사실 그 9번 생활용어 문제 쉽지 않았단다. 그치? 그 조목조목 조금 정확히 묻는 표현들이 있었어. 그치?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조금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이제 뒷장 넘겨서 선방 문제 딱 10번 문제 또 체크해 보자. 자, 내용일치 문제로 이렇게 들어왔죠. 자, 얘기하자. 저기 여기 잠깐 스미트로 저기 이제 두 가지 이제 전달 사항인데 첫째는 뭐냐면 저기 다음 달에 이제 문제풀이 교재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 거. 그래서 이번 주에 다 신청해주고 다음 주에 한 번에 제작을 해서 다음 주말에 받을 수 있게 교재들을 전부 다 하는 거. 근데 다음 달에는 공통 과목 선택 과목이 다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가니까 신청을 이번 주 말까지 해는 이번 주말까지. 근데 그 가격은 일단 원칙적으로 한 과목에 7,000원 정도 배정을 해. 그래서 이제 세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2만 원을 받은 거고 다음에 다섯 과목 신청이 되면 35,000원 정도 되겠지. 한 과목 7,000원씩 계산을 할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변수가 좀 있어야 되라. 어느 과목이니? 사회. 사회가 전통적으로 선생님 문제 줄 때 어떻게 주지? 사회만 한 300, 400페이지를 줘. 사회 문제집만. 그래서 사회는 그 문제의 문제만 풀어도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학생들이 참 많이 그 문제집을 계속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다른 문제집 다 치워버리고 그 문제집을 많이 보더라고. 선생님이 이제 문제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해주는 문제집인데 이제 사회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제 7,000원을 막 사회가 3,400페이지 되고 막 그런데 그 7,000원 받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좀 책정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하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사회 신청한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한테 문제를 받아가지고 그 가격 결정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네 과목만 신청을 우선 해. 사회는 여를 받아보고 얘기하자. 응? 그래서 지금 뭐 얼마라고 쌤이 얘기하기도 지금 그런 게 선생님하고 책 문제 근데 그거는 쌤이 전제를 둬야 될 것 같아. 선생님 문제 주는데 그러지 말고 그 7,000원치만 줘요. 그지?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지? 선생님이 문제 주는 걸 다 받아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보고. 응? 근데 지금 전통적으로 선생님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선생님은 한 번에 두 개를 다 준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우리가 1, 2, 3, 4, 5 이렇게 문제풀이가 되는데 잠깐 들어야 돼. 지금 1단계가 국어영어 국사에서 공통과목이 들어갔잖아. 그치? 2단계가 5과목 선택과목이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3단계에서 5과목 들어가면서 종합으로 바뀐단 말이야. 모의고사식으로. 이건 이제 단원별로 이제 진행이 될 거야. 이것도. 근데 여기서 사회선생님이 이렇게 주더라고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를 한꺼번에 이렇게 통으로 주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만약 선생님이 2, 3월 달 두 개 다 준 겁니다. 그러면 사회를 신청한 사람은 3월 달에 문제집 값을 빼면 되겠지. 그치? 이 사람들한테는 뭐 3월 달에 문제풀이해서 그 사회를 또 빼고 계산을 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과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분명히 알아들었어. 그러니까 일단 신청은 이번 주까지 해. 사회 신청한 사람들은 사회 빼고 신청해.
나머지 그 사회과 뭐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아갈 거니까 만나.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요거. 지금 요 시간대 움직이고 이제 선택 과목 저기 뭐야 선택 과목이 이제 시간에 잡고 들어가겠지 그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저기 뭐야 사회가 화요일 날 아니 화요일 날이 아니라 수요일 날 수요일 날어 그다음에 행정학이 금요일 날 응? 오후 행정법이 토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저녁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시간표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 맞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아니야, 그거 바뀌어야 돼. 영어 먼저 하고 행정법이 뒤로 할 거야. 그러면 행정법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소수고 영어가 많잖아, 그지? 그 영어 먼저 끝내놓고 행정법은 야간에 하자. 응? 어차피 행정법 듣는 학생들은 다 같이 있어야 되잖아, 풀로,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행정법은 보강을 요번 주하고 다음 주 정도까지 마무리 진다 그러지, 선생님이. 요번 주에 끝나니? 다음 주에 끝나니? 이제 거의 다 끝났지? 요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쌤이 끝낼 거야. 응? 요번 주 다음 주에 끝내놓고 아니 이제 다음 달에 문제풀이가 얹어지기 때문에 안 돼. 봉화 시간이 없어 안 되고 끝낼 거고 그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나? 또 이제 겹칠 수밖에 없더라. 근데 시간이 이게 겹칠 수밖에 없는 거는 한 과목 두 과목은 방법이 없어 얘들아. 그거는 지금 방법이 없고 그건 여러분들이 그거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영어 독해하고 지금 사회가 겹치지 문제풀이가 영어 독해 시간하고 그치? 근데 그 영어 독해는 선생님이 또 생각을 해볼 테니까 일단 사회 문제풀이가 그쪽으로 들어와 줘야 돼. 응? 영어 독해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선생님이 방법을 찾아볼게. 응? 그래서 그거는 또 어떤 방법으로 이제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자. 응? 또 질문. 그래서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받아봐야지.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뭐 기출문제 중심이니까 그 책이 맞지 않을까 싶네. 거기다 이제 오래 했거나 뭐더 하겠지. 선생님 새로운 문제를. 그죠? 그건 알아서 해. 응? 그거 보고 올해 문제 새로운 문제 들어간 게 많다 그럼 사야 된다면 사고 그러지 않고 괜찮다 그러면 안 사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이 판단해 이제 스님이 그래서 그래 아니면 그 방법도 있어 뭐냐면 영어를 바꿀 수가 있어 월요일날 저녁을 독해 그리고 수요일 날에 문법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 선생님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독해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방법 찾아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걸 바꿔도 되잖아. 월요일 날을 영어 독해하고 수요일 날을 야간반 이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치? 그거는 선생님 방법을 찾아갈 거니까. 그치? 또 질문. 그러면 다음 달 문제풀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 없어? 그래. 그러면 3월 달 문제풀이 진행은 요거는 어떠니? 2월 달 가서 또 얘기하자. 응? 이건 지금 이것도 얘기하면 복잡해. 응? 한달한 달만 얘기하자. 응? 그리고 2월 달에 지금 누가 묻던데 선생님 구정 설날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설날 끼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 다 계산해서 사주 잡아놨어. 다 사주 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일정 잡힌 데 이렇게 보면은 다 계산이 돼 있어. 거기에 응? 그래서 설은 일단 설날은 설 연휴가 껴 있잖아. 그 연휴는 원칙적으로 수업을 다 없는 걸로 해놓고 다 일정을 잡아놓은 거거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간을 갖고 뭘 하겠지. 그지? 이제 수업에서 이제 자유로우니까 수업은 이렇게 자유로워지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지? 그거는 이제 할 거는 뭔가 이제 선별별로 뭐 하든가 아니면 영어 하든가 그지? 어떤 방법을 그거는 이제 이용을 할 거야. 응? 자, 요거 됐으면 이제 두 번째 얘기 좀 하자. 자, 두 번째 얘기는 잠깐 들어야 돼. 여러분 이제 잘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저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해서 해. 응? 뭐냐면 학원에 이제 문제풀이 반이 있고 이론 반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근데 학원에서 강의를 깔아야 돼. 과목별로 필요한 파트를 다 깔아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걸 듣기를 해줘야 되거든. 일례로 아까 국사선생님하고 얘기했는데 이 사료 특강이 있잖아. 근데 올해 사료 특강이 진행이 안 됐잖아 이게. 근데 시험 전에 사료 특강은 있어야 될 특강이야 이게. 근데 이거를 일단 2월 달에 국사가 사료 특강이 이게 진행이 될 거야. 일요일 날 오전에. 근데 이게 필요한 사람만 들으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선생님 나는 그거 안 들을 건데 왜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돼 이거는. 그러면 이제 사료 특강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잖아. 그럼 이 친구들은 그러면 저 사람이 필요 없다 해서 내가 이 강의를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잖니, 그치? 그래서 지금 뭐뭐가 진행이 될 거냐면 2월 달에 국사 사료 특강이 일단 진행이 될 거야. 요거는 저기 뭐야 필요한 사람만 선택을 해서 해. 그래서 요거는 일요일 날 오전 중에 이제 정리해서 갈 거고 그리고 영어가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니? 영작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영작은 이제 선생님이 얼추 다 많이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영작은 진행을 할 거야. 수요일 날 오후에. 그러니까 수요일 날 지금 우리가 이제 원래 시간이 그게 비어 있잖아, 지금, 그치? 근데 그 시간을 영작을 다음 주부터 진행할 거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영작도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그치?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2월 달에는 국사 사료 특강하고 영작이 진행이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근데 이게 왜, 스미, 이게 말이 조심스럽냐면, 스미 이제 딱 펴놓고 정확히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해 없이 들어야 돼. 그래서 영작은 어차피 스미 하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한테 저번에 얘기한 대로 교재만 그냥 구입해라. 이거 복사해 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사료 특강 같은 경우는 어떡하니? 이거는 얼마 받았었지 우리가 작년에? 3만 원 받았나 그랬을 거야. 응? 그래서 이게 사료 특강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돈을 받아야 돼 조금씩이라도. 근데 이게 들어가서 그래. 그래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오해를 하면 안 돼. 응? 근데 이거 안 할 수는 없잖아. 이런 강의를. 이 끝나고 나면 3월 달에 뭐 할 것 같으냐 학원에서 국어 할 거야. 국어 한자 특강을 할 거야. 국어가 한자가 일반적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 그게. 그래서 그렇게 어떤 사이드로 붙여야 되는 걸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지 오해를 하면 안 돼. 응? 그다 학원이 그냥 아이 야 그러면 말자 뭐고 그지.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어때? 여러분들이 이게 주변에 살을 못 지우잖아, 그치?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하고 따라와야 돼, 여러분들은. 필요한 사람만 들어, 필요한 사람만은. 그렇다고 이론 반하고 우리가 문제풀이 반을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행은? 오케이. 그러면 요것도 나중에 한번 일정을 좀 잡아서 이렇게 정리해 놓을 테니까 그런 거 알아서 해. 자, 10번 문제 들어가요. 자, 10번. 자, 내용일치 문제인데 일렴 에드워드 두보이스에 대한 설명으로서 일치하는 것은 근데 이 수능 정도 난이도에서 오는 내용일치는 쉬워서 그치? 선택지 보고 찝으면 되지 않나? 1번 어디 있어? 1868년 프랑스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디 있어? 두 번째 줄에 있었지. 어디서 태어났어? 그치. 프랑스 하이티안 버버 알프레드 두보이스와
African American domestic Lumbris Mary Bogdart Du Bois 이 사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프렌치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에서 태어난 거 아니었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누군지 알지? 흑인을 얘기하는 거야. 에이, 1번 틀렸다, 그치? 2번. 그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그가 그리스의 지식이 충분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몇 번째 줄? 그치. 다섯 번째 줄의 마지막 쪽에서 힌페스트 하이스쿨 프린스플 프랭크 홀스먼은 보았습니다. 그가 충분한 지식이 있다. 그리스어와. 그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그치? 그러니까 2번도 결국은 틀린 거지. 그치? 3번은 어디 있어? 고등학교 졸업 후 하버드 대학교에 바로 진학하였다. 어디 있어? 마지막 그지? 마지막 쪽에 뭐라고 돼 있어? Which served him well when he did reach Harvard University. 그러니까 그가 하버드 대학에 도착했을 때 그를 서브더를 해줬다. 그리고 became first African origin이 되었다. 의학 박사 학위를 딴 최초의 아프리카의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바로 진학한 건 아니었었지, 그지? 뭐라고 돼 있었니? 거기 중간에 뭐라고 돼 있어? 그가 준비가 되어서 피스크 유니버시티에 들어갈 것을, 그치? 그래서 그는 직접 하버드 대학을 갔어야 하는데 안 갔던 거지. 우드웨브 PP니까. 나 우드웨브 PP 어떻게 해석해? 과거 사실에 반대로 해석하지 않니? 했어야만 했는데 안 했다. 이게 반대쪽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맞지? 그니까 직접적으로 하버드에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았던 거지, 그치? 그래서 답은 4번. 4번으로 결정이 되겠다. 자, 여기 좀 보자. 자, 머리 들어. 네, 내용일치 문제는 그래. 뭐냐면 내용일치 문제는 이렇게 이제 선택지를 보고 이제 검색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야. 근데 지금 정도 난이도가 좀 헤매면 사실은 안 될 것 같아. 그치? 근데 항상 얘기지만 이렇게 찾아갔을 때도 판단이 안 서는 문제들이 문제라는 얘기지. 그때는 어디 좁히라 그랬어? 그래. 주된 내용. 여기 좁혀줘야 돼. 이게 확률이 많은 거야. 100%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게 90% 이상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좁혀야지. 그치? 자. 그 밑에 문제 보자. 다음 중에서 1933년에 관해서 맞는 걸 찾아라. 편지에 따라서, 그치? 1번 뭐라 그랬어? 그것은 is not covered지는 않습니다. 워런티에 의해서 그것을 covered지 않습니다. 워런티가 뭐니? 그치? 보장이나 어떤 보증 아니야? 애프터 서비스 없다 그랬잖아. 워런트 서비스라 그랬잖아. 만약에 리퍼빗이 되어진다면 워런트에 의해서 보장에 의해서 커버되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리퍼빗의 단어는 다시금 갖다 뭔가 이렇게 연마하고 쇄신하는 거야. 리 다시 퍼니시 가구가 들어가는 거니까. 응? 자 읽어봐. 어디 있어? Dear customer, we are grateful. 우리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acquisition의 단어는 습득하고 사는 거 아니야? 뭐?
뉴 IN 1933라는 모빌폰을, 그치? 휴대폰인가 봐. 산 게 고맙다는 거야. Before using the phone. 그 전화를 사용하기 전에 Please inspect. 미안하지만 조사해 보세요. 그것의 패키드. 패키드는 어떤 일정한 표면이나 면을 얘기하는 거야. 스크래치가 있는지, 그치? 또는 비주얼 디펙트,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결함이 있는지, 그치? 먼저 그거를 인스펙트 해달라는 거야. Damaged phone. 망가지거나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피해를 입은 폰은 should be shipped back. 배송이 되어야만 합니다. To us, 우리들에게. Using the prepaid mail. Prepaid라는 것은 먼저 지불한 메일링 아니야? 그게 뭐야? 그치? 후불납이지, 후불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보내기만 하면 돼. 그럼 이쪽에서 알아서 이제 메일에 대한 돈을 지불하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라벨 상품입니다. Found inside pick. 그 소포구름이 안에 있대. Rest assured that. Assure는 확신하고 that를 보장하는 겁니다. 모든 1937 폰즈에는 모든 것들은 Come with 1 year warranty. 1년의 보장기간,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Covers, cover합니다. 모든 replacement나 refurbishment를 다 cover합니다. 어? 그러면 1번이 틀린 거 아니야? 리플레이스먼트 했던 리퍼니스먼트 했던 거는 다 커버해 주겠다는 거죠. 워런트로. 그치? 2번 어때? 그것은 평생의 워런트. 에이, 금방 몇 년이라 그랬어. 1 year. 그치? 3번은 어때?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대신될 것이다. After 1 year. 1년 후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대신이 될 것이다. 맞아, 읽어보자. 만약에 너의 폰이 becomes defective, 결함이 있다면 within a year plus, 구입하고 1년 내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exchange 해주겠다. One for in mint condition으로서 제조 직후의 상태와 같은 그런 상태로 보내줘요. 프리오브 차지니까 무료 공짜로겠지 뭐, 그치? Enjoy your new phone. 너의 새로운 전화를 즐겨라. 자, 근데 여기서 3번이 문제가 된 것은 automatically 한 것은 없지, 그치? 뭔가 의사표현을 해줘야 되잖아. 뭐 자동적으로 갱신해주겠다 이런 건 아니었지 않았나? 4번 어때? 거기에서 10백 될 수 있다. At no cost if defect. 결함이 있다면 비용 없이. 아까 뭐였어? Prepaid mail이라고 했잖아. 맞나? 오케이. 몇 번 답이야? 4번. 4번 답이 되겠다.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잠깐 여기 좀 보자. 내용일치 문제에서 스미 지금 이렇게 문제 두 개를 접했는데 지금 두 개 정도의 지문에서 검색을 못하면 이건 조금 그래. 이건 공부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 어려워서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할 질문은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두 개의 질문에서 나는 답을 못 찾았습니다 하면 내용일치 쪽의 공부가 좀 부진한 거야, 미진한 거야.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런 거는 시험장에서 이런 상황이 있을 거다 이 질문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척도를 가지면 되겠다, 그치? 자, 뒷장 넘겨봐. 11번 문제는 뭐물었어? 파바카치 오두막에 대한 설명 중에서 일치하는 것은? 1번 어때? 접근이 쉬운 원주민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 첫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 리모트 커뮤니티라 그랬잖아. 리모트가 뭐야? 먼, 그치?
리모트한 커뮤니티라 그랬죠, 놈. 그렇지.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어, 어째? 에어로플레인, 비행기로만 접근할 수 있다 그랬죠, 놈. 이번 어디 있어? 아, 개인 욕실이 없어. 공용 욕실을 이용해야 된다. 자, 몇 번째 줄? 아,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서 오퍼 싱글, 더블 앤 패밀리 룸스를 제공한다. 프라이빗한 마스룸을 갖춘, 그치? 개인적인 욕실이 딸려있는, 그치? 싱글, 더블, 패밀리 룸을 다 제공한다 그랬죠, 너. 3번은 어디 있어? 최장 4일간 체류할 수 있다.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어? Due to the difficult access,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짧게 머물 수 있는 날이 불과 며칠이라는 거야. 4일. 이 최장이 아니지. 최단이지, 최단. 맞나? 오케이. 몇 번 답이야? 4번. 이것도 못 찾으면 좀 문제 있지, 그치? 이 문제도 못 찾으면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자, 13번으로 내려가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찾아라. 자, 1번 선택지 어때? 그 목록은 does not factor 하지 않습니다. variation, 변화입니다. 다양함입니다. 티켓 프라이스, 티켓 가격에 있어서의 다양함을 팩터, 고려하거나 요인으로 잡지는 않는다. 그 목록이. 가볼까? PIMS from the 1990s. One word. Nominate가 동사로 두 줄 차이지 뭐, 그치? 불러. 영화들 아니야? film의 단어 S 붙이면 영화야, 항상. 언제부터 영화야? 1990년대부터의 영화들이, 그치? Dominate. 장악하고 있다. 뭐? 현재의 목록을, 그치? 뭐의 목록이야? 가장 높은 grossing film에 대한, 그치? 모든 시대에 있어서는 because, 접사 동그라미 쳐서 왜? 그 리스트는 does not inflation, inflation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그치? 즉, upward tendency, 위로 상승하는 것, 가격이 시간에 걸친, 그치? 가격의 상승을 이 고려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When the list is tweaked to factor inflation, however, 그 목록이 tweaked 되었을 때, 인플레이션에서의 어떤 요인을 tweaked 되었을 때, 그러나 회사 firms 회사 from the middle of 20th century 20세기 중반의 회사들은 올라간다. Permanence 두드러지고 현저하고 두각이 되는 것으로 올라갑니다. 말이 참 꼬인다, 그지? 가자. 1939, 1939년에 film gone with the wind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아니야? 그 영화 워낙 뭐 유명하지 뭐. 이 영화가 얘다. 얘가 몇지로 돼 있어? 랭크가 49위로 돼 있지. On adjust list, 조정되지 않은 리스트에 49위로 돼 있는 거야. 그러나 becomes the most lucrative film, 가장 이익이 되는 영화였다. 모든 시대에 있어서, 그치? Once the box office price,
낮은 박스오피스 프라이스 가격이야. 그것의 시대가 어카운트 고려된다면 됐나? 원스가 일단 뭐뭐 하면이잖아. 됐어? 2번 답은 어때? 대라, distinct attribute은 특징이나 특성 아니었어?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 나누어 갖는 블록버스터에서 공유되어지는 특징들이 있다. 3번은 랭킹, 영화들의 랭킹은 리버스 반대다. 소득이 조정돼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소득이 조정됐을 때 영화의 랭킹은 반대다. 4번은 현대 청중들은 표현한다. 프리퍼런스 선호함을 컨템포러리 시네마, 현대의 영화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고 있다. 자, 여기 봐봐. 이제 얘기할게. 자, 머리틀어. 있잖아. 지금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 네 문제 풀렸는데 요 세 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 찾으면 이거는 공부가 부진한 거고, 자 지금 네 번째 문제는 어떠니? 이 공부의 양이 아닌 거예요, 이게. 왜냐면 사실 이 글을 명확하게 이해할 정도의 공부 양은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 중에 95% 이상은 어떠니? 이가 안 돼. 지금 이 상태에서 판단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미 항상 고려하고 그러는 건 이런 내용이지, 이런 내용. 그러면 뭐 찾을 거야? 스미 이런 상황에서 계속 답 갖고 있잖아. 되지도 않는 데 가서 사무기 부닥치지 말라는 거야, 스미 얘기는. 그래봐요? 말만 어렵고 시간만 까먹게 되잖아, 그치? 그때 쭉 빠져나오란 말이야. 그래서 뭘 보란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주된 내용이 뭐지? 그 내용이 만나더라, 그걸 보라는 거야, 쓴 얘기는. 지금 이게 주된 내용이 뭐였어? 그치? 여러분 여기 봐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순발력 있게 이런 게 팍팍팍 빨리 이루어져야 되더라.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계속 어떻게 할까?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꾸만 비교를 하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을 3, 4분 써가지고 그래서 답을 건질 수 있다면 해.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을 건질 확률이 더 없어. 또 오히려 미궁으로 빠지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럴 땐 오히려 어떻게 해? 빨리 물러나서 주된 내용이 맞는 걸 한번 찾아보라는 거. 그것도 뭐 다른 거 찾으라는 거 아니잖아.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주된 내용이 뭐였어? 그치? 가격에 대한 게 배려가 안 돼 있잖아. 티켓 가격이. 그치? 그 얘기한 거 아니었어? 티켓 가격에 대한 전혀 배려가 안 되고 전체 그로스만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 랭킹을. 그치? 그 얘기한 거 아니야? 맞잖아. 아 그래서 이해도 나왔잖아. 얘들아 여기 봐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어떠니? 전체 그로스 레비뉴, 전체 소득은 요즘 나와 있는 타이타닉보다도 작아. 전체도 작아? 어? 근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시대의 티켓 가격을 배려하고 지금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티켓 가격을 배려하면 인플레이션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게 이 당시에 천 원 하던 거면 어때? 지금 바람 저기 타이타닉의 영화 만 원 입잽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엄청난 돈인 거지, 그치? 이걸 배려해서 곱하기 들어가 버리면 어떡하냐? 이게 더 압도라는 거지. 이게 가장 그치 영화에서 베스트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로스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몇 번 답이 되는 거야? 1번. 1번 답이 된 거지. 이게 주된 내용 아니야 지금 이거? 리스트라는 게 영화의 랭킹을 매긴 리스트야, 그치? 거기에 가격의 어떤 변수를 배려하고 있지 않잖아는 얘기야, 요인을, 그치? 고려하면 지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49위가 안 돼. 이즈 랭크도 49스가 되지는 않지, 그치? The first야, first. 응? 됐나? 그래서 답은 1번 쪽으로 이렇게 좁혀 들어왔어야 돼. 자, 얘기 좀 하고. 자, 보자. 잠깐 들어봐. 야, 지금 이 문제를 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과연 1번 답을 찍고 나머지가 틀렸다고 해명할 수, 이걸 규명할 수 있겠냐는 거야.
어렵지 않았니? 이번 답은 굳이 따지면 뭐가 틀렸다는 거야? 뭐 블록버스터라는 얘기가 없지 않았냐는 얘기지? 3번 답은 왜 틀렸다는 거야? 소득이 인플레이션에 적용되었을 때 랭킹은 반대로 뒤집어진다. 아니야, 그런 건 없지. 랭킹이 뒤집어지는 건 아니잖아. 아니 여기 봐봐.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여기 봐봐. 영어 무비랭킹에서 1, 2, 3, 4 이렇게 여기 10등까지만 있다고 하자. 응? 그러면 9등에 있는 게 현대적인 것도 있잖아. 바람관계 사라지다가 7등에 있지만 얘가 9위에 있는 게 현대물도 있잖아. 요거보다도 못한 게 있잖아, 얘들아. 그죠? 근데 이게 가격을 요인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 다 뒤집어지는 건 아니지, 그치? 단지 순서가 몇 개 바뀌는 것 뿐이겠지. 그래서 틀렸다 그러는 거야. 4번은 왜 틀린 거야? 현대 청중들은 현대 영화를 선호한다. 그 개념은 아니었고, 그치? 현대 어떤 영화를 선호하고 안 하고 문제는 아니었었지. 그런 얘기가 설명이 안 돼 있잖아.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되냐는 거지, 그치? 그 답은 일단 꼭 명심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갖고 움직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1페이지는 잠깐 쉬었다 이어서 또 하자.